우리 언니랑 어머, 언니랑 술 떠졌어요. 예, 예. 이따만큼 이만 이만큼 왜 이거 숙차 숙차 언니가 언니 나 할 줄 몰라. 언니 가르쳐 줄래? 네. 내가 내가 술 떠졌잖아. 언니 향기 안 받아. 와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예. 넣을까? 말 똑바로다. 됐다 이제. 좋았어요. 오늘 동생 농막에서 쑥을 캐서 쑥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쑥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지금 쑥을 수분을 빼서 후라이팬에 계속 섞어요. 섞어서 내고 해서 수분을 많이 날려보내서 세 번째는 손바닥으로 녹차 만들듯이 계속 시대어줍니다. 가정이 좀 힘이 들어요. 힘든 만큼 차로 만드는 건강 보양식이죠. 지금 수분을 날리고 있는 과정이에요. 프라이팬에 수분을 이렇게 날려보내서 한 4번 정도로 덮어내고 한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두 손으로 해서 엄청 힘들게 계속 비벼야 돼요. 비벼서 또 한 번 더 섞어요. 섞은 후 또 수분을 날려서 이제 고운 보자기에 건널해서 말려서 또 한 번 더 볶아요. 볶아서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찬물로 오려내면 이렇게 숙차 맛있게 넣은 겁니다. 그리고 이거 쑥 가루를 내어서 삽살가루와 삽살가루를 해서 섞어서 우유를 붓고 쑥 라떼를 만들 거예요. 조금 조금씩 해서 먹을 거예요. 요즘 만난 건강식이에요. 식향이 엄청 많이 나요. 이제 네 번째 덮었습니다. 수분향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. 요거는 세 번째, 네 번째. 요거는 한 번도 했는 게 수분이 많이 날아갔죠? 이거는. 이제 이거를 녹차하듯이 두 손바닥을 대고 엄청 세게 문질러야 돼요. 비벼야 돼요. 그러면 숙차가 완성됩니다. 숙차 확인 해볼게요. 자, 오늘 3일째 되는 날 숙차가 완성되었어요. 그늘에 널었더니 마르고 예쁘게 말라가지고 오늘 이제 피곤한데도 잠 안 자고 이렇게 볶았어요. 이제 숙차를 제일 먼저 끓여서 맛을 봤더니 엄청 쑥향기가 좋고 맛있어요. 우리 집 숙차 들어오세요. 이 가정이 너무 힘들어도 만들고 나서 먹으면은 행복해요. 모두들 숙차를 만들어 보세요.